꿈이란 뭘까? 이룰 수 있을까? 술 먹다가? 힙합을 해야 하는 걸까? 힙합으로 해, 먼저. 머리를 식힐 겸 집 밖으로 나왔다. 아직은 찬 공기, 쓸쓸한 기분. 부여 박물관으로 향한다. 금동 대학로도 보고 우리나라 최고라는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향했다. 차가운 돌의 감촉, 눈을 감았다. 낯선 얼굴, 고운 자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본인을 선화 공주라 했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제발. 아니, 지금 떠드네. 아니, 기다려봐.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망했어요.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세피들이라는 사람이 제 난군을 해치고 저를 제발 도와... 어머, 어머. 어우, 슬퍼. 꿈이었다. 거짓말. 꿈 같지 않게 너무 선명한. 징그러워. 낮술 때문인가? 집에 돌아왔다. 아까 나갈 때 켜놓은 TV에선 음악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복불복이라는 신인 힙합 그룹이 투처 핸드을 외쳐대고 있다. 중간에서 알 수 없는 랩을 짓거려대는 리더라는 사람이 세피디를 닮았다. 제 길 힙합 안 해. 세피디 나쁜 놈. 오, 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정수경 씨 총점 5점입니다. 태연이의 겨울방학 일기. 어제 마신 깡소주의 깍두기. 오늘도 어김없이 내 속은 부글부글. 아, 진짜 약간 좋아요. 복불복에서 걸리지만 않았다면 나도 먹을 수 있었던 소고기. 아, 어제 저주에 푸처 핸점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왜 발을 들었을까? 정말 내 머리는 돌머리? 아니, 완전 석탄머리. 같이 마신 세피디와 선화공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 갑자기. 나만 빼고 사라진 이 배신자들. 잡히면 금동 대학로에 향을 피워주겠어. 오! 아, 오늘도 망했어요. 오! 지금 자영 씨한테 연결됐어요. 자, 차태현 씨 10점입니다, 10점. 차태현 씨 1등이요. 저는 약간 그 재밌겠을 거라는 걸 완전히 좀 이렇게 배제한 후에 아 약간 시적인 그 감각을 살려서 한번 써봤습니다. 오, 제목은 기대됩니다. 내 사랑 선화공주. 금동 진짜 고생해 보이네. 대향로의 빛깔처럼 아름다운 선화공주여. 좋다. 이번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석탑에서 만나죠. 깍두기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시죠.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치 세피디와 함께하는 복불복 게임처럼 항상 설레고 기다려진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전 이제 망했어요. 지금 내 심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아주 뜨겁고 넘쳐버릴 듯 오로지 한 사람! 선화공주 당신을 위해 뛰고 있답니다. 내려가서 어디까지 했다. 선화공주, 만약 저를 만나 주실 거라면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손머리로 에브리바디 부처 핸섬 꽁꽁점점 아세이 선아 유세이 공주 하며 날 반겨 주오 선아 공주. 이승우 씨 현재 점수 32점입니다. 제목 부여해서. 부여해서. 지은이 엄태웅. 입안에 깍두기향 가글로 부글부글 아 깨우네 돌부처도 부처 핸섬.